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버닝 서버에서 테라버닝 캐릭터를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사냥터 공략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테라버닝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테라버닝이 아닌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영상을 원하시면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처음 하는 유비들도 있지만 재미처럼 버닝 서버 보상을 본섭으로 가지고 가려는 기존의 유저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스텝업 보상은 엠블렘을 제외한 모든 보상을 본섭으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급업 보상도 7월 12일에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 모든 보상을 가지고 본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고 나면 유효기간이 7일이라서 버닝 서버 리프 기간을 고려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버닝 서버 보상을 본섭으로 옮기실 기존 유저시라면 스텝업 보상과 등급업 보상은 지금 바로 받지 마시고 버닝월드 리프 2일 전인 9월 7일에 모든 보상을 캐릭터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고나 캐시 보관함에 있는 템들 리프하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가 들고 있어야 합니다. 스텝업 보상은 보상을 이전 보상을 받아야만 다음 보상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라서 유효기간 7일을 고려하면서 미리 스텝업 보상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9월 9일 점검 후부터는 월드 리프를 하는 공간으로 가서 보상도 못 받고 코인샵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9일 점검 전까지는 모든 리프 준비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냥터 공략 영상이라서 테라버닝과 버닝 리프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시켜두겠습니다. 그럼 처음하는 유비와 버닝 서버 보상을 터실 재미 같은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대한 친절하게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레벨에는 캐릭터마다 준비된 스토리 퀘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레벨업 방법입니다. 특히 테라버닝 캐릭터들은 한 번에 삼업을 하기 때문에 퀘스트를 무난하게 따라가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특히 엠버와 카이저의 경우에는 기환 스킬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까지 모두 진행하셔야만 제가 알려드리는 사냥 루트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영 같은 신규 캐릭터들은 스토리를 완료해야만 형상변이나 근조운 같은 필수 스킬을 얻을 수 있어서 초반 스토리는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리를 전부 하시면 30레벨 정도가 되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를 눌러서 단축키 설정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길라잡이를 찾아서 여러분이 쓰기 편한 장소로 옮겨줍니다. 길라잡이 단축키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레벨별로 이동이 가능한 맵들이 나옵니다. 길라잡이 레벨에만 맞다면 길라잡이를 눌러서 바로 사냥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0에서 60레벨까지 갈 수 있는 테마 던전인 보시는 4개의 던전들은 몹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여러 명이 있어도 스킬이 아니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4개의 던전을 지나면 모든 맵들이 몬스터를 공유하는 일반 필드라서 다른 분이 사냥하는 걸 치시면 스킬이 나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섭 유저라면 버닝 서버라서 정신줄 놓고 스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농장이 계정 공유라서 스틸범이 누구인지 전부 특정이 가능하니까 버닝 서버에서도 가면을 쓸수 없습니다. 4개의 던전 중에서 2개만 선택해서 끝까지 하시면 테라버닝이라서 82레벨까지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재미는 골드비치와 리에나의 업을 선택해서 테마 던전을 완료했습니다. 요정학원은 편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이 귀찮고 비밀의 숲은 물방울을 주우러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을 거라서 이 부분은 재미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드비치를 완료하면 귀걸이를 받고 리에나 해협을 완료하면 벨트와 얼굴 장식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스타포스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골드비치와 리에나 해협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골드비치는 완료하면 조종사 어빈을 통해서 6갈래 길로 간 다음에 디멘션 게이트를 통해서 모든 마을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사냥터를 옮길 때 편해서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리에나 해협을 진행하면서 봉부 이동은 배로 타서 정직하게 가지 마시고 마을 기환서를 써서 바로 봉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낚시대도 단축키 설정이 가능하니까 직접 누르지 말고 단축키를 활용하면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80레벨까지는 테마 던전 2개만 하면 되니까 레벨업은 문제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잊고 있었죠? 그건 바로 버닝월드 스텝업 보상입니다. 스텝업은 33레벨부터 할 수 있어서 33레벨이 되시면 별표와 깃발을 눌러서 바로 스텝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버닝월드에서 본 캐릭터를 키울 분들은 순서대로 끝까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을 본섭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90레벨 크로스 헌터부터 보상이 좋아져서 잠시 멈추고 유효기간 7일을 고려하면서 9월 9일 점검 전 아무 날이나 원하는 날에 스텝업을 모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헌터 퀘스트를 못하시는 유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
전구를 눌러서 90레벨을 보시면 크로스 헌터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보시면 크로스 헌터가 있는데요. 이걸 원하는 위치에 옮겨두고 단축키를 누르면 크로스 헌터 UI가 뜹니다. 다음번 헌팅 몬스터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퀘스트를 진행할 때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크로스 헌터 말고 약간 걱정이 되는 스텝업 퀘스트는 차원의 도서관입니다. 100레벨의 하얀 전구를 누르면 퀘스트가 바로 뜨니까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2 여제가 가장 짧아서 추천해 드리지만 재미 최고는 챕터 4와 챕터 6이라서 한 번쯤은 스토리를 즐겨주시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정 댓글에 스토리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스토리를 스페이스바로 스킵하고 나중에 재미 채널에서 감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50레벨이 되면 어빌이 뜨니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닝 서버 테라버닝 유저라면 버닝월드 버프가 유니온 8000금이라서 아무런 템셋을 하지 않아도 80레벨까지 편하게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본섭이라면 템셋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서 빨간 망치를 누르면 스타포스 강화, 파란 망치를 누르면 아이템 잠재 승계인 토드의 망치 강화입니다. 우선은 30레벨까지 필드 사냥을 하면서 얻을 장비 중에서 무기를 제일 먼저 빨간 망치로 강화를 해줍니다. 주은작은 100% 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라면 주은작 피버날이라서 70%작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냥을 통해서 50레벨이 되었을 쯤엔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된 템들은 파란 망치를 이용해서 토드 승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포스 하나가 사라지기는 하지만 공짜로 주은작 100%와 이전 잠재가 레벨에 맞게 보정돼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사냥으로 얻게 되는 템들은 토드해 주시면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오른쪽 링크에서 맨몸 무자본 3단계 템셋을 확인해 주세요. 토드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100레벨 이하에서는 20레벨 차이로 템의 능력이 승계되고 100레벨 이상은 10레벨 차이로 템의 능력이 승계됩니다. 스타포스는 승계될 때마다 별 하나가 사라지고 잠재 능력은 에픽 이하의 잠재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본섭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템셋을 지금부터 천천히 안 해두시면 육성이 힘들 수 있어서 한 번쯤은 템셋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댓글을 하시면 제가 확인이 늦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새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은 80레벨까지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80레벨 이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마 던전이 아닌 60에서 80레벨 사냥터는 슬리피 우드 조용한 습지, 하늘 계단, 아쿠아리움 복은 산호숲이 괜찮습니다. 80레벨 사냥터는 길러잡이를 통해서 레벤 광산을 지나서 갱도 4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형이 제일 만만해서 어떤 캐릭터가 사냥해도 중상급은 되는 곳입니다. 테라버닝이라서 금방 100레벨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도 4의 자리가 없다면 네트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4의 지대로 가주세요. 여기도 인기 사냥터라서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가티아로 떠나야 하는데요. 4의 지대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마가티아가 나옵니다. 마가티아는 왼쪽이 비인기 사냥터인 제뉴 미스트, 오른쪽이 인기 사냥터인 알카드노입니다. 알카드노 인기 사냥터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자리가 있다면 100까지 편하게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C3 구역도 가보시고 자리가 너무 없다면 왼쪽인 제뉴 미스트 구역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호나 203호 지역의 지형이 괜찮습니다. 80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토드를 통해서 강화를 잘 안 해주셨다면 저처럼 몬스터 두 방이 뜨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강화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되신 분이라면 90레벨의 골드비치를 통해서 리프레로 이동해 주세요. 리프레 마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빈 사냥터에서 100레벨까지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르 숲 동쪽 경계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곳이지만 요즘은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면 조금만 옆으로 가면 맵들이 많으니까 100레벨까지만 버텨주세요. 저는 템셋이 귀찮아서 엠버로 2에서 3방 사냥을 했지만 역시 테라버닝답게 100레벨까지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100레벨이 되면 4차 전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육성 루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스타포스를 맞춰서 스타포스 사냥터로 가는 경우와 스타포스 제한이 없는 비스타포스 사냥터로 가는 경우입니다. 테라버닝이라면 금방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비스타포스 지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타포스만 맞출 수 있으면 배로 경험치를 먹는 스타포스 사냥터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테라버닝 유저라면 블랙 세트를 받았을 텐데요. 무기를 제일 먼저 강화해 주시고 스타포스 수치가 두
두 배인 함버롯을 두 번째로 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와 함버롯 두 개만 강화해 주셔도 130까지 사냥터의 스타포스 요구량은 모두 만족시키는 거라서 겁먹지 말고 스타포스 사냥터로 떠나면 되겠습니다. 100에서 110레벨 스타포스 사냥터인 하늘 둥지는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가 없다면 루디브리움 일공정 오나 육구역으로 가서 사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레벨이 되시면 반드시 해줘야 하는 테마 던전이 있습니다. 몬스터파크는 하루에 두 번 경험치 던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몬터만 돌려도 테라버닝 캐릭터들은 금방 150까지 찍을 수 있어서 150 이하에서 효율이 무척 좋은 곳입니다. 105레벨이 되면 잊지 말고 매일 돌아주세요. 이쯤 되면 매소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요. 하얀 전구를 눌러서 파한 우르스를 진행하시면 하루에 3판으로 초반에는 제법 많은 매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레벨에서 할 수 있는 프렌즈 스토리는 헤네시스 집까지만 진행하시면 이후에는 마을마다 있는 차원의 문으로 헤네시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앞에서 골드 비치를 하지 않았다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01레벨 이상이 되면 메이플 이벤트를 통해서 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성장템을 살 수 있어서 파일이나 마스터리북을 구매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스터리북은 주력 사냥 스킬과 용사 버프, 최종 데미지나 공격력을 높여주는 버프 스킬과 패시브 스킬을 최우선으로 올려주시면 사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0레벨이 되시면 루디브리엄의 최하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에 있는 택시를 타면 편하게 스타포스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자리도 없고 버닝도 낮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3에서 초록색 시계가 가리키는 포탈로 들어가면 히든 스트리트 사라진 시간이 나옵니다. 최하단 중앙에 있는 포탈을 활용해서 일자형 지형처럼 편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30까지 편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이 있는 유저라면 125부터 145까지 시련의 동굴에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맨몸 무자본인 경우가 많아서 높은 버닝을 무기로 여기서 130까지 버텨줍니다. 코인샵에서 하루에 두 번 구매할 수 있는 경험치 쿠폰도 같이 써주시면 금방 130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맵의 입구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기동력이 약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패시샵을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입구로 갈 수 있으니까 나갈 때 어떻게 나갈지 걱정하지 마세요. 130부터는 스타포스 지역인 시련의 동굴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매소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레벨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150까지는 다양한 테마 던전이 많아서 골라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버닝 서버 테라버닝 유저분이라면 145까지 테마 던전 크림슨 우드를 추천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차원의 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정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마 던전에서 나올 때는 석상을 누르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형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약탈자의 진일까지 오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포를 쓰고 20에서 30분 하시면 레벨업도 편하게 하면서 덤으로 코인까지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가 짧은 편이라서 지루하지 않고 145까지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크림슨 우드의 자리가 없다면 황금 사원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퀘스트가 간단해서 편하게 145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황금 사원도 자리가 없다면 파르템도 좋지만 잼민이들의 사고를 수습하는 스토리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5레벨이 되시면 이제 아랫마을로 가주세요. 스토리도 보시면 좋지만 시간이 거의 2시간 걸려서 크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랫마을에서는 까막산 입구, 옹달슨, 호랑이의 숲길, 호랑이의 고개, 여우 고개, 도깨비 산마루, 깊은 산 흉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게시판으로 가서 현상금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이 되면 매소가 많이 필요해서 매소 파밍 겸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라버닝 유저라면 145부터 알려드린 현상금 퀘스트만 진행하셔도 금방 150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테라버닝이 아니시라면 알려드린 테마 던전 3개를 다 하시고 지형이 좋은 여우 고개 같은 사냥터에서 경포를 들고 사냥을 하시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무리 없이 150까지 가능합니다. 다 합쳐서 500만 정도의 매소를 얻을 수 있는 현상금 퀘스트라서 뉴비라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마무리해주세요. 140이 되시면 하이퍼 스탯이 뜨는데요. 여기서 데미지 퍼센트만 10레벨로 찍고 나머지 스탯은 남겨주세요. 이건 나중에 5차 이후에 설명해드릴게요. 150이 되시면 테라버닝 캐릭터라면 기간제 루타비스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12성 무기와 장비템들을 얻을 수 있어서 루타비스 템만으로 스타포스를 48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왔다면 어렵지 않게 80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텝업 퀘스트에 스타포스 80이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 주셔야 하는 미션입니다. 스타포스도 80까지 맞췄겠다. 지금부터는
2층은 커닝타워에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층은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아서 3층부터 자리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버닝 서버도 3개로 나뉘어져서 밤 10시 이후나 새벽으로 오면 자리가 무척 널널해서 고인물분들은 늦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필이 잘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코인샵 에틱 잠재로 엠블룸과 보조무기를 공마 6% 정도로만 띄우시면 그래도 편하게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버닝 서버가 아닌 본섭이라면 템새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50부터는 노말 자쿰, 노말 힐라, 노말 혼테일, 이지 매그너스, 이지 발레온 같이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를 매일 도전해 주셔야 합니다. 매소도 주지만 여기서 주는 보스 장신구가 또 무시 못할 수준이라서 보스돌이도 매일 해주셔야 본섭에서 커닝타워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저처럼 크로스헌터 보상까지 전부 챙겨가려는 전문 도굴꾼이 아니라면 스텝업 보상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커닝타워 사냥이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번 스텝업 보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럼 커닝타워에서 사냥터 이동 없이 175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닝타워에 자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완벽거인 콜로소스 테마 던전을 진행해서 벌떼의 본거지 같은 스타포스 지역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시간의 신전 왼쪽 빨강콩 문에서 변형된 티노의 숲이나 파괴된 헤네시스에서 할 수 있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170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165레벨의 하얀 전구를 누르면 시작되는 시그너스 요새 정찰 퀘스트는 노멀 시그너스 보스 선행표라서 길돌 겸 퀘스트를 모두 완료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사단 요새들은 160레벨에서 사냥하기 좋은 곳이 많아서 사냥터가 없다면 여기서 200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170이 되시면 길라잡이로 크리티아스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170부터 200까지 가능한 사냥터라서 여기 지형이 캐릭터에 맞다면 끝까지 달려주세요. 크리티아스 퀘스트도 해주시면 좋지만 거의 2시간이 걸려서 여유가 될 때 해주세요. 175가 되면 바로 하얀 전구를 눌러서 탐정 네이브의 사건 일지를 진행해주세요. 테라버닝이라면 퀘스트 진행만으로 184레벨까지 가능합니다. 퀘스트의 마지막인 진검다리는 몬스터를 잡지 않아도 되니까 빠르게 스킵해주세요. 183이나 184가 되었다면 파이트 클럽으로 가서 이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라버닝이 아니라면 178 정도가 되실 텐데요. 이때는 파이트 클럽에서 180까지만 키우고 길라잡이로 황혼의 페리온으로 가주세요. 모든 사냥터가 200까지 좋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지형으로 가서 200까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85가 되면 여우골짜기 퀘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지형이 개편돼서 사냥터도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200까지는 여우골짜기에서 해결합니다. 특히 입새 비행기를 통해서 판테온으로 가면 게이트로 마을 이동도 편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길라잡이입니다. 185부터 퀘스트를 시작하면 193 정도가 되실 텐데요. 여기서 미세팁은 경험치 쿠폰을 들고 다니다가 폴로가 뜨면 게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와 함께하는 폴로 경프가 은근히 좋습니다. 193이 되시면 지형이 괜찮은 곳을 찾아서 여기서 199레벨 53%까지만 경험치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얀 전구를 클릭해서 헤이븐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200레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레벨 팁은 이번에 메가버닝으로 130레벨 캐릭터를 두 개 키우면 폭성비를 6개 얻을 수 있습니다. 181레벨 20에서 30%쯤에서 폭성비 3개를 먹으면 190이 되고 190에서 헤이븐 퀘스트를 하고 다시 폭성비 3개를 먹으면 깔끔하게 200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가 멍충이라서 테라버닝 캐릭터라서 폭성비가 안 먹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입성비는 못 먹지만 폭성비는 먹여져서 메가버닝 캐릭터를 키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80전에 메가버닝 캐릭터를 키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이 되면 5차 전직을 하게 되는데요. 길라잡이에서 버려진 야영지를 눌러서 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포탈을 찾아 들어가서 여신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 줄기 3구역에 랜덤하게 존재하는 포탈을 다시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을 살펴보면 있으니까 무력봉인 몬스터만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는 야영지에서 바로 나와서 마을 귀환서를 먹고 슬리피우드로 옵니다. 슬리피우드에서 나와서 게이트로 가시면 포탈이 보입니다. 그란디스 신에게 퀘스트를 받고 이지 매그너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끝나면 게이트를 타고 헤네시스 공수교육원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서 마지막 여신을 만나면 됩니다. 5차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팁들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하이퍼 스탯에 있는 아케인 심볼 레벨을 10까지 올려줍니다. 아케인 심볼 덴벙이 되면 데미지도 좋아지지만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나중에 바로 하게 될 길도를 하기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이퍼 스탯의 재설정 비용은 1000만 메소라서 뉴비에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10레벨당 150포인트가 들기 때문에
아케인 신보 10레벨 비용인 150포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탯을 분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 강화입니다. 최종 데미지를 높여주는 강화라서 강화 중에서 가장 체감이 높은 강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호강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스 주력기와 사냥 주력기가 한 줄씩 있는 코어를 찾고 없다면 사냥 주력기 위주로 된 코어를 찾아주세요. 두 줄이 맞춰진 코어를 우선 쓰시다가 나중에 코어 강화를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본캐가 아닌 도굴꾼이라면 사냥 위주의 코어만 강화해주셔도 충분히 220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캐라면 반드시 오른쪽 링크의 코어 정리를 참고하시고 미리 다른 코어들을 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차를 하게 되면 아키인 스톤도 받는데요. 이걸 키고 사냥을 하면 경험치가 모여서 포션이 되니까 사냥에서는 반드시 키고 해주세요. 아케인 심볼 댐펑과 코어 강화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이 정도 스펙에서도 죽지 않고 길돌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템셋 영상을 참고하면서 스펙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닝 서버라서 추천하는 거지만 제가 예전에 리부트에서 첫 캐릭터를 키울 때 텐살 사셋 효과가 의외로 사냥에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카루타 세트에서 모자를 뺀 다음에 텐살 4세트 효과를 잠시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버닝 서버지만 펜살은 물량이 많아서 저렴할 테니까 고추홉을 찾아서 대충 잠재 6퍼만 달아주셔도 사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굴꾼이라도 모든 보상을 가져가기보다는 준정팬이나 경쿠는 버닝에서 미리 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탕윤식당 1쾌 몸파만 매일 챙기시면 사냥 없이도 충분히 220까지 가능한 난이도라서 성탄절은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름입니다. 오늘은 버닝 서버 테라버닝 유저들을 위한 사냥터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쓰다가 보니까 새끼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네요. 그만큼 제가 열중해서 쓴 공략이니까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